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병아리 한 마리가 놀러 나왔어요. 와,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하다.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른걸? 어디 가서 목 좀 축여야 되겠다. 병아리는 이렇게 연못에 가서 목을 축이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초록색 개구리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는 누구니? 나는 개구리라고 해. 너 개구리 처음 봤구나. 나 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게 새로워. 오늘은 정말 날씨가 따뜻하네. 그래서 너 나온 거니? 어떻게 알았어? 나는 주물 때는 자고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나온단다. 그렇구나. 우리 그럼 친구 할까? 친구? 좋지. 우리 같이 친구하자. 친구가 되어서 고마워. 병아리와 개구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날씨가 따뜻한데 개구리가 놀고 있을 때 저기 위에서 노란 나비가 날아왔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하다. 봄이 온 게 틀림 없어. 뭐야, 너는? 나는 나비라고 해. 날씨가 따뜻해서 나왔어. 나비? 너가 바로 나비로구나. 엄마한테 들었는데, 우와, 진짜로 보니까 진짜 예쁘네. 우린 친구가 될까? 친구? 좋아, 좋아. 넌 참 착하구나. 우리 친구하자. 그래, 그래.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뱀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 무섭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뱀이 나왔어요. 너는 누구니? 나는 뱀이라고 해. 날씨가 완전히 따뜻하군. 완전히 따뜻해서 나왔어. 그렇구나. 와, 따뜻하니까 뱀도 나보고 우리 친구 할까? 친구? 친구 좋지. 우와, 첫 번째 친구다. 봄이 되니까 이제 친구를 사귈 수가 있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자. 병아리는 삐약삐약, 개구리는 팔짝팔짝, 나비는 팔랑팔랑, 뱀은 스르르르르. 이 넷이서 친한 친구가 되어서 봄나들이 하며 재밌게 놀았답니다.